내일 시장은 어떻게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김치은 팀장과 함께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 결국 이번 주에는 뭐 FOMC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장 어떻게 준비할까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FOMC 네. 전까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저번 주까지 좀 우리를 우려했던 부분이 금융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였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압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의 시선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FOMC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으로 가게 된다면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는지 사실상 25BP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네.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뭐 전문가들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BP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우세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그렇게 되면 뭐 금융시스템이라든지 그 시장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시스템 붕괴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인터넷으로 뺄 수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결과에 따라서 인식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사실상 수급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봐야 되는 부분이 점도표랑 기자회견에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네. 점도표가 어디에 찍히는지 금리 상단이 어디에 찍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장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시장 같은 경우에 수급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FOMC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에코프로 같은 경우 개별 악재가 떴었는데도 개파락해서 시작했는데도 양전할 정도로 네.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그렇네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개별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네. 따라서 시장에서 주도가 되고 있는 2차전지라든지 로봇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이런 종목군들 계속 주목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금리 결정을 FOMC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뭐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많은 폭을 올리지 않는 것도 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네요, 이번 주에.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아까 마지막에 몇 가지 섹터나 테마 알려주셨는데 어떤 테마 보면 좋을까요? 저는 여전히 로봇 쪽. 좀 굉장히 로봇 좋게 보고 있는데 네. 로봇 섹터가 저번 주 후반부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쵸.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반짝 강한 상승세 보였지만 일부 종목군들 그러니까 저번 주에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 PTS 같은 종목군들만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네. 그동안 뭐 로봇 섹터를 주도를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같은 종목군들은 약간의 음봉 그러니까 좀 눌림 현상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모양을 봤을 때 아직까지 차트 모양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네네. 있고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아직 시장에서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이격을 조금 줄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견조하다면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G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삼성에 이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화라든지 포스코 ICT 카드는 대기업들에서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M&A라든지 지분 인수라든지 경쟁력이 있는 중소
로봇 기업 쪽에 네. 대한 관심도는 계속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오늘 나왔던 뉴스가 로봇 지능형 로봇법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로봇 섹터에서도 앞으로 법안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섹터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10개 종목, 그러니까 10개의 섹터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고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게 AI와 그리고 로봇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상 섹터에 대해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군들을 계속 관심 있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로봇 섹터 내일도 저희가 계속 어쨌든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로봇 섹터를 밀었는데 네. 종목은 리오프닝 섹터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죠? 네, 호텔 신라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장에서 리오프닝 섹터 좀 강했습니다. 네, 좋았어요.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섹터가 리오프닝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그렇죠. 면세 쪽에서 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그동안 리오프닝 섹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은 대부분 다 나왔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패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유입 여부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고 하반기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돌아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가시성, 그러니까 실적에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될 것,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 기대감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리오프닝 섹터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차트 모양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눌려 있다가 다시 한번 자리 잡고 턴을 하려는 모양이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접근하기에 용이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거기다가 매출에 대한 개선 흐름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중국인 외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 흐름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도 후보로 선정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중국 기업이 탈락하게 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는 점도 굉장히 네.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시초가에 네. 접근을 하셔도 좋은데요. 7만 3천 원까지는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8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6만 9천 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오늘 좀 반응이 보였는데 내일도 시초가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